네, 요새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의 PB들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상황이 시청자분들에선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CBS 방송 발언을 놓고 시장 참여자들도 혼선을 빚었는데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반가운 인물이 왔죠. 네. 이렇게 서상영 이사가 이제 왔어요. 우리 식구들이 한번 이게 잘해가지고 승진 오면 다 좋겠습니다. 우리 전 앵커도 네. 승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많이 애써주시는 분들이 다들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늘 그 시장을 읽을 때 굉장히 좀 혼선스럽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그 CBS 네. 유명한 방송이죠. 저도 미국에서 이때 많이 하더라고요. 60분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은 60분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비중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 특히 경제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CBS 방송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렇게 파월 의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영어로 인플렉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는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곡이란 굴곡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적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는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외부적인 그 샥들이 좀 있죠.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인프라 확충계획 1차분이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어떻게 보면 외부적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 때문에 경제 변수 간의 그 정형화된 사실이 좀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 하는 이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형화된 그 사실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든가, 그 다음에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든가, 실업률이 좀 지금 것처럼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든가. 네. 이게 이제 slowization factor라 해서 대부분 다 경제학 책에 그렇게 좀 써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규모 그 재정 정책, 외부적 샥이 너무 크게 들어오고, 코로나 문제, 코로나 백신 문제에서 외부적 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전에 경제 시스템, 미국 경제 시스템이 굴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곡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까 자 성장률이 최근에 이제 가장 하면 실업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안정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방송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그 통화정책에선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아마 저는 그것도 많이 이렇게 얘기 나왔겠습니다는 필립스가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이게 통화정책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이렇게 근간이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통화정책은 인플레 올라가기 전에 선제성,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되거든요. 통화정책 시차 때문에. 네. 근데 파월 의장은 지금은 인플렉션 포인트, 미국 경제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평균 물가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2% 이상 올라가느냐, 이 점을 좀 중시하겠다.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과거처럼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하겠다. 후행적으로도 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을 이렇게 빚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이렇게 그 종전의 이론이 맞지 않는 뉴노멀 소사이티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페드도 사실 이런 그 경제 현실이 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이런 정형화된 사실이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데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부터 된 게 아닌가. 길게 보면 1990년대 인터넷에 의해서 물가가 성장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그때 당시에는 뉴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썼죠.
그때 골드락스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골드락스라는 영화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는 사실 성장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통화정책이 흐트러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음에 따라서 1913년 페드가 설립할 때 물가 안정 이것이 전통적 목적이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결국 페드가 계속해서 설립 목적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이것만 갖겠냐 하는 측면에서는 2012년에 페드의 그 설립 역사 10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줬던 것이 바로 고용 창출 목표를 갖다 첨부된 거죠. 네. 이게 페드 역사상 가장 큰 이렇게 변화다를 보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통화정책 여건이 지금 인플렉션이라는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 많이 변화줘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 말로 국제 자금 조달의 기준금리가 되는 리보 금리를 사실 그 SOFR 금리, SOFR 금리로 이제 담보부 채권 금리로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지금의 그 기준금리가 Federal Fund Rate가 지금 ON FFR, 2015년서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했던 ON FFR로 대천되든가 네. 그래서 오늘 기준금리 변경 문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통화정책의 이론적 잣대가 됐던 필립스 곡선이 지금 상태 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원래는 반비례 가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평탄을 내기는 경우에 따라서 꽉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실 파월 의장의 고충을 읽다 보니까 결국 금융완화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모든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완화는 지속적으로 밀어가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금융완화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른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작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원래는 주가랑 약간 반비례 관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도 이제 굉장히 월가에서 화두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전에 그 말씀대로 빅스 지수는 개인의 변동성 지수 아닙니까? 주가 네. 변동성 지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포가 늘어나는 거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공포가 사실 줄어든다. 그러면 위험자산은 공포가 이렇게 빅스 지수가 떨어지면 주식에 대해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의 경제 상식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빅스의 그 변동성 지수가 20미터로 떨어져서 작년 2월 이후 코로나 그 사태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변동성이 축소되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주식의 볼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축소될 때에는 네. 이건 주식은 강하게 상승하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4월과 5월은 휴직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국내도 그렇습니다는 뉴욕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에 참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소 균형된 상태다. 그래서 볼륨 상태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사실 그 공포지수가 낮다 보니까 볼륨 상태가 줄어든다는 것은 개인의 그 주식 매수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공포지수가 떨어진 것에 따른 주식 매수보다도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자체에 참여하는 정도가 볼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낮아진 것에 따른 주식 매수분보다도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에 떠나는 분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축소 균형되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빅스 지수도 코로나 사태에 의해 미국도 그렇습니다는 로빈후드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 마찬가지로 또 국내 증시도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빅스 지수의 유용성도 좀 많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현상이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빅스 지수를 그 유용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빅스 지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공포 지수도 나와야
이 공포지수 가지고 떨어지면 주식과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쪽에 새로운 이렇게 공포지수가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빅스 지수와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봤고요. 페드와 월가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많습니다. 최근에 한 증권사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살펴본다면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거는 그 시청자분이 문의한 네. 내용입니다. 네, 최근에 그 4월서부터 4월 9일까지인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국내 증시에 그렇죠. 들어오다 보니까 종전의 추세적인 매도세에서 4월 그 이렇게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실 9일까지 외국인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대로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느냐.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것은 박스권을 탈피하지 않게 되냐. 그것도 외국인이 주도해서 박스권을 탈피하지 않게 되냐. 이런 시각이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의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의 사항이 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형주를 집중 매입한 게 9일까지 모습이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계속해서 매입할 경우에는 네. 한계 그 지난 1월 7일 최고점 3,200에 도달한 이후에 왁스권에 갇혀져 있던 모습이 탈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 이렇게 그 박스권 탈피, 외국인에 집중적으로 들어온다 하는 박스권 탈피 이 얘기를 했던 그 증권사에서 리스 센터장이 3,600까지 코스피 올라간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을 좀 사라 또 이렇게 기구를 해서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혼선을 그 빚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시청자분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방송할 때 제 발음이 정확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좀 받아들여서 발음을 좀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실적,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 9일 후에 지금 다시 또 나가고 있죠. 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더 이렇게 그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서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는 최근에 그 외국 자본,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의 유입 논쟁은 한국 증시에 과거처럼 영향력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는 왜냐하면 동학개미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 증시 향방을 가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그 문의사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이런 쪽을 하면서 그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사실 그 외국 이렇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문의해왔던 시청자분보다 더 이렇게 시장을 잘 볼까 하는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이렇게 증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청자에 비해서 잘 보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처럼 외국인 자금 유입 논쟁이 일어날 때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환율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외국 자금 유출 문제는 사실은 환율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가장 크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일단은 환율부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의 추세를 이렇게 이해될 때는 네. 작년 3월부터 우리가 한번 길게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원달러 환율, 달러 문제 관련해서는 하나의 그 블루웨이브 확정하기 전까지 블루웨이브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확정하기 전까지 달러 가치라든가 원달러 환율 문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웨이브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상원 전부 이렇게 물론 이제 캐스팅 보드를 질 때 블루웨이브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원에 이렇게 될 때는 동수였었죠. 해리스가 이제 캐스팅 보드를 그렇죠. 지고 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를 확정시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조지아 선거죠. 그래서 요게 이전까지는 대부분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라는 시각과 달리 달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덱스상으로 보면 작년에 102.8에서 올해 1월 6일날 89.5까지 90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285원에서 1082원, 200원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2단계에 접어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회복되는 양상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월 그 6일 날 89.5에서 오늘이죠. 92.1까지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됐고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에 1080위원에서 1125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네. 외국 자본이 유입도보다는 이탈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환율이 국경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여부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난 지표로 이렇게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1월 그 7일 날 1080위원에서 지금 1125원이니까 원달러는 올라갔죠. 그럼 외국 자본이 국내 들어왔느냐 이 모습 보면 국내 들어왔다는 이런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원달러 환율이 1131원에서 이게 1119원 8원까지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국내의 그 증시에 들어온 자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그 방송에 드렸습니다는 원화표시 채권의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에는 지금 대규모 경기부양책 때문에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아직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D1 기준이든가 협의의 기준으로 보면 국가채무가 건전한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월 첫째 주에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 그 요인도 있겠습니다는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1월 그 6일, 7일 날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1080위원에서 1125원, 30원 이상 올라가는 데에는 그만큼 외국 자본이 뚜렷하게 국내 증시에 들어왔다. 이런 것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환율만 놓고 보면 외국 자본이 이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든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든 이렇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걸 동률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바이든 정부는 시장이 맡긴다는 원칙을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달러 약세에 의해서 시장이 맡기다 보니까 최근에 연초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억눌림 현상의 해소 과정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 때에는 시장이 맡기다 보면 결국은 정책 요인, 마스보다는 머큐리, 펀더멘탈 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머큐리 요인은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최소 6.4, 6.5, 일부 기간에 8에서 9%, 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3%대.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하는 측면을 시청자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최소 6.5%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3.3% 내지는 3. 최고 높은 게 3.8%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그 경제가 좋다 이런 쪽으로 그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골드락스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제간 자금 흐름을 보면 자 올해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율에 달러 인덱스든 원달러 환율이든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국제 캐리 자금의 여건상 보면 미국은 지금 시장 금리가 우리보다 빨리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사실 포트폴리오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양측에 이렇게 그 경제 펀더멘탈 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자금의 움직이는 여건을 보면 미국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좀 다소 좀 어려운 내용 뭐 우리 시청자분은 다 아시실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좋습니까 한국이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치권이든 바이든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한번 그리고 미의 의회든 한국의 국회든 경제든 정치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든 남북한의 관계든 세계 주도권이든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그 용어를 그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감으로 뭐 경제는 상식이기 때문에 한번 감으로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만한 여건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중 하나로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정책적인 면이 아닐까 싶어요. 과연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들어올 만큼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한 믿음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신흥국에서는 항상 정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외국 자본도 사실 고객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본이니까 신흥국 경제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사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이걸 지수화해서 발표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한국경제연구원도 훌륭한 기관입니다는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누구가 창출한 이렇게 지수 가지고 얘기했냐면 메이커, 이건 노스웨스턴 교수입니다. 굉장히 경제학으로 훌륭한 학교죠. 월렴 스탠퍼드대 교수입니다. 최근에 경제학자로는 굉장히 재정사정 때문에 유수한 사람들이 거기 스탠퍼드에 몰려가고 있는 아주 명문 학교죠. 데이비스 시카고대 이렇게 교수입니다.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시카고대는 아시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보면 오히려 하버드보다 더 높다 하는 이런 쪽의 교수들이 합동으로 그것도 합동으로 메이커와 볼륨과 데이비스 교수가 창안한 지스타일이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가치 얘기에서 양분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똑같은 이렇게 객관적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객관적 지표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를 이렇게 보면 43.7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게 영국이고 우리가 다음이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거 보면 브라질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연구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영국과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영향 때문에 그렇다. 네. 뭐 브렉시트 영향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죠. 브렉시트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한국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영국과 아일랜드를 빼고 브라질이 우선 늦는 수준이니까 경쟁적인 불확실성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요 베이커 볼륨과 데이비스의 경쟁적 불확성 지수에서 산출한 거다. 제가 산출한 것보다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산출한 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요인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이 방송 쪽에서 누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25번에 걸쳐서 25번이냐 6번이냐 또 자자자는 수치를 대책이냐 이것도 해서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25번에 걸치는 부동산 대책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재보선에서도 우리 젊은 층들이 이렇게 그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제시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기업 규제가 원인이다.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국의 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시청자분도 느끼시겠습니다는 이것이 외계 이렇게 잦은데 외국인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 분석의 보고서를 보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10% 증가할 때는 주가가 1.6% 떨어진다. 결국 외국인들이 섣불리에 한국에 대해서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 하는 이런 쪽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에 추세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면 그러면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죠. 그러면 이제 나갈 가능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텐트럼이라는 발작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서부터 신흥국에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때 요인별로 이렇게 그 국제금융연구센터에서 이렇게 보면 용어를 아주 특이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는 테이퍼 텐트럼이죠.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야말로 잠그는 원행 규장의 얘기로 인해서 그렇죠. 그때는 JP모건이 제시했던 9F5, 이거 프레자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 그 깨지기 쉬운 물건을 이렇게 쓸 때는 프레자이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글 때 외국 자본 이탈돼서 사실 그 나라 경제가 깨지는 이런 걸 표현해서 9F5이게 됩니다. 여기는 외국 자본 이탈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 문트 텐트럼이다 해서 이때 당시에는 채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으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건 채권, 바운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때는 골드만삭스가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신 F5 국가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는 이때는 골드만삭스가 JP모건보다 졌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골드만삭스가 신 F5로 제시했던 국가들이 그렇게 자금 이탈세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만큼. 그리고 2017년은 트럼프 텐트럼이죠. 요대 트럼프 텐트럼은 자 어떠냐 하면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노믹스가 재정의 지출을 세게 하겠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그런데요. 너무 그 재정 지출이 심할 때에는 미국의 국채가 재정적자 국가 채무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지려도 미국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미국의 국채라든가 이렇게 국가의 부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영향을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난 그 2월 이후서부터죠. 미국의 국채금리,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갑작스럽게 우려진 것. 요 인플레 텐트럼인데요. 오늘도 미국에선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기대심리가 그렇죠.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 텐트럼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떠냐면 페드의 노력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의 노력도 가세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텐트럼과 비교했습니다는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은 어떨까 하는 네. 측면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 완화 내지는 재정적인 측면에선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서 고용 창출 특히 중산층 이하의 등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은 영구적 실업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화합과 이렇게 통합 차원에서 금융 완화 내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돼서 네. 미국으로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산 부분의 거품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부양책 추진하기 어렵죠. 네.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계획 추진하기 어렵죠. 금융 완화 추진하기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자 미국에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유입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오믹스의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걸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볼 텐데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면 과연 지금의 코스피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한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했습니다는 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외국인에 의해 가지고 결국 박스권이 탈피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의 국내 증시에서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가 비중이 월등히 차지하고 개인 투자가 비중이 그만큼 힘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은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1월 초에 코스피 3000 이렇게 진입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어제 장 마감 지수로 1000 이렇게 돌파하는 데는 외국인보다도 개인 투자 역할이 컸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 오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의 대형 그 주식, 삼성전자라든가 주식을 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 굵기 전쟁입니다. 오늘 그 매일경제신문의 일면 톱에 한국의 반도체 위기라는 표현을 그 썼어요.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치 사슬의 중심을 미국으로 이렇게 투입하면서 공장 이전까지도 한국 기업이지만 한국의 공장 이전까지도 간섭하는 네. 이런 쪽의 모습이 되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대형 기술주라든가 이런 쪽의 그 경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 위기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그 미국이 사실 경쟁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 비중이 높았던 사실 그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히토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는 의약품 같은 거 바이업종이 되겠죠. 이런 쪽에 경쟁력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 사슬의 중심을 미국에 주겠다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한국의 그 대형 기술주들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겠느냐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이제 경제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언제까지 외국인에 의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외국인에서 그 상징선을 넘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미 한국의 개인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역할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들은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쪽으로 궁금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하면 원달러는 떨어져 있죠. 원화가 강세되어 있죠. 그런데 왜 달러 표시 자산을 또 사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리서치 기관에서 똑같이 그런 쪽에 이렇게 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미국 쪽의 경제가 좋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상 미국으로 자금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민감주 달러 단독 투자는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투자에서 상대 비교를 해지어이죠. 네. 뭐 달러 투자의 거지 10원 뛰기, 20원 뛰기 이거 뛰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는 뭐든지 원금 대비해서 수익률을 봐야 되거든요. 수익률을 볼 때에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환율 변동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쪽에 이렇게 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달러 단독 투자보다는 달러와 연계된 투자.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의 그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이렇게 해서 달러 표시로 사는 이런 쪽에 그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시청자분이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도 경제 여건이 사실 그 세계에서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9위의 경제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외국인에서 좌우되는 장세를 보여야 됩니까?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 정부의 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투자가 역할이 컸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세계에서 9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질 때는 우리가 주인이었죠. 국내 그 일부 증권사 리서치라는 기관이 아직도 과거의 전념에 젖어서 중요한 상징선이 외국인 넘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잘 안 돼 있다. 그리고 연구 페이퍼가 동시대에 나왔을 때는 일관적으로 부서별로 일관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부서에서는 똑같은 증권사에서 자 주가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가가 코스피가 3,600 간다. 그런데 다시 추천할 때는 달러 표시 자산을 사라. 이렇게 되면 시청자분이 어떻게 느끼겠느냐. 그래서 그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그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현명하시니까 국내 증권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포함이겠습니다는 공부해서 사실 그 보고서를 내놔야 된다 하는 걸 꼭 좀 그래야 신뢰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믿고 레이지 믿고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그만큼 아주 현명해지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의 문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보다는 동학개미를 오히려 박스권 탈피의 주역으로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